그동안 여자 코미디언이 연예대상을 수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MBC 방송연예대상이 시작된 2001년에 박경림 씨가 대상을 탄 이후 17년 동안 여성은 한 번도 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02년 시작된 KBS 연예대상과 2007년 시작된 SBS 연예대상에서도 여성이 단독으로 대상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2018년 이영자 씨가 KBS와 MBC 연예대상에서 이관왕을 차지하더니 얼마 전 2019 MBC 연예대상에선 박나래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김숙 씨는 뮤직앤토크 부문 최우수상을 타면서 25년 만에 처음 시상식에 왔다고 했고 장도연 씨는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을 수상하며 무대에 오르는데 1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지 서로 울고 웃으며 축하해주는 여자 코미디언들의 우정이 더 돋보였다. 여자 코미디언이 상을 받기까지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 우리나라 최초 여성 코미디언은 누구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 전화했다. 참! 취재를 하다가 아차 싶었던 일이 있다. 처음 협회에 전화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개그우먼이 누구냐고 했는데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 저희도 코미디 협회고요. 보통 코미디언을 호칭할 때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코미디언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코미디언이 맞다고 한다. 개그맨은 실제 영어권 국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콩글리쉬인데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그맨이 많이 퍼졌다고 한다. 코미디언의 여성형으로 코미디엔느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굳이 성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코미디언이라고 통칭해서 쓰면 된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코미디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 1914년생인 고 김윤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광복전에 무대에서 활동하셨고 방송은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방송으로 활동한 여성 코미디언에 대해선 협회 측도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길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옛날 기사들을 뒤져봤다. 60년대에는 고 백금녀 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당시 남자 코미디언과 성별을 바꿔 연기하는 거꾸로 부부라는 극을 했는데 최근 유행한 젠더 스와프가 아주 예전에도 있었던 셈이다. 70년대에는 고 최용순 씨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최용순 씨는 1992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KBS 희극인실 실장이 되기도 했단다. 방송 초창기에는 탤런트나 배우 등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다 코미디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코미디쇼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배우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무극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코미디 쪽에서는 웃기겠다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섭외해서 코미디에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그때는 김여아 선생님도 있고 배현정 선배도 있고요. 문영미 선배, 송혜 선생님은 어떻게 서로 사회보시면 이순주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좀 그러다 80년대에 들어 각 방송사들이 공채 코미디언을 뽑기 시작하면서 코미디언이 되는 길이 통합됐다. 이때도 쟁쟁한 여성 코미디언들이 선발돼 활약했다. KBS로 말할 것 같으면 개그맨들을 선발대에서 뽑는 그런 공채 개그맨들 그거는 이제 1기부터 지금 32기 정도까지 와있죠. 김미화, 이경실, 김지선 개그맨 타이틀 걸고 공채로 들어오시면 되죠. 방송 3사 홈페이지 등을 찾아보니 정식으로 선발돼 활동한 여성 코미디언 중 가장 데뷔가 빠른 사람은 1978년 MBC 코미디언 공채 2기 박미 씨였다. 그러나 그는 바로 가수로 전향했고 그 뒤로 1980년 이성미 씨가 TBC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했고 1981년 김보아 씨, 1983년 김미화 씨, 1984년 이경의 임미숙 씨가 데뷔했다. 그 후로는 팽현숙, 이경실, 이옥주, 박미선, 김지선, 조혜련, 장미화, 송은희 씨 등 많은 여성 코미디언이 활약했다. 앞으로도 성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고정관념과 벽을 깨고 더 다채로운 코미디가 많아져서 더 많은 웃음이 생겨나면 좋겠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니까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스팸 세트는 언제부터 명절 선물의 대명사가 됐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